저번에서 덕임에게 다시는 눈에 띄지 말라며 서고를 떠난 찬이의 강직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면 덕임은 서고를 은퇴하게 되고 세손자가 있는 동궁으로 이직하게 되는데, 저하께서는 매사에 엄격하시니 제대로 배워두어야 한다. 먹물의 농담에 주의하여라. 이 정도로 하여라. 예, 마마님. 너무 진해도 옅어도 아니 된다. 자, 다들 한번 써보거라. 아니, 목을 이렇게 갈아 놓으면 저하께서 어찌 글을 쓰시겠느냐? 답답하네, 지금. 송구합니다. 다들 아주 그냥 엉터리구나. 덕임이 먹 빛깔 농도에 권상궁의 눈이 예사롭지 않다. 너는 그래도 제대로 했구나. 잘하는구나. 머리가 단정치 못하다. 이 나이는 옥봉을 반달치 감해라. 예, 저하. 이제부터 저하의 연적에 물 채워놓는 건 네 담당이야. 절대 물이 떨어지지 않게. 늦었다. 어찌 시각을 못 맞춰. 한 달씩 녹봉을 감해라. 예, 저. 별로 어렵지 않아. 그저 저의 옆에서 잘 지키기만 하면 돼. 잘 부탁한다, 신참. 내가 너희의 동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주제도 모르고 누구에게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세손자화가 까다롭다는 소문 때문에 모든 궁녀들은 동궁의 시중을 기피하게 되고, 하필 먹을 잘 갈던 덕임이 세손자의 시중을 들게 된다. 서구로 돌아가고 싶다. 서현 장수는 최대한 빨리 서두르라 전하게. 예. 하운데 어찌 갑자기 바꾸시는지. 저하, 탄약을 올리옵니다. 드리십시오. 너. 예, 저하. 서한 위는 절대 손 대지 마라. 예. 동궁의 측근 궁녀가 되어버린 덕임은 좌절할 시간도 없이 하루종일 세손자의 연적에 물을 채우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덕임은 서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장가에서 말려라. 네가 왜 여기 있어? 아까부터 얼마나 방해가 된 줄 아느냐? 소인을 알아보셨습니까? 계속 한방에 있는 이가 누군지 확인도 안 할 줄 알았더냐? 항시 채워두고 비교하지 마라. 송구하옵니다, 저하. 저하의 노여움을 산 몸으로 어찌 감히 이곳에서 일을 하겠나이까. 결정은 내가 하고 넌 그저 따르는 것이다. 눈에 띄지 말라 하시오. 오늘은 처음이라 시선이 갔을 뿐이다. 소인은 곧 배속을 바꾸니 새로운 사람에게 한명을 전하겠네. 배속을 바꾸다니 누구 마음대로. 일을 잘하고 쓸모만 있으면 그만이지. 늘 옆에 있다면 결국 보아도 보이지 않게 되겠지. 어차피 넌 수많은 궁인들 중 하나일 뿐이고 조금도 대수롭지 않아. 물을 떠오노라. 예, 저하.
덕임은 얄미운 세손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연적잠식을 시전하게 되고 어느덧 날은 저물어가고 캄캄한 동궁의 밤이 드리웠다. 의가 의실이라는 말을 아느냐? 부부가 되어 화목하게 지낸다는 뜻이옵니다. 의가 치락이라는 말도 아느냐? 부부 사이에 화목한 즐거움을 이루지요.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의자다. 말했지 않느냐? 난 너와 가족이 되고 싶다고. 의자에는 좋아한다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알면서 뭘 묻지? 덕임아. 난 너와 가족이 되고 싶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연못이 하나 있다. 두 팔 벌리면 품에 감싸질 수 있을 만큼 조그맣고 얕은 연못이다. 그 작은 연못은 비가 와도 바다를 부어도 채워지는 법이 없다. 오직 한 사람의 눈빛만이 그곳을 넘치게 한다. 그것은 아마도 덕임을 향한 산이의 애틋한 눈빛이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